오늘은 멘탈의 연금술이란 책을 가지고 10년의 계획을 모두 다 있어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보도셰퍼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책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3년, 5년, 7년, 10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10년 후에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으세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떠올려 봤을 때 내가 이 계획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그 반대로 아, 나는 도저히 이룰 방법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10년 후의 계획을 내가 이룰 자신이 없으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룰 수 있고 오늘 이 보도셰퍼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신다면 아마 자신감도 얻게 되실 겁니다. 보도셰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는 과연 뭘까요? 그 이렇게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그 방법은 오늘부터 하루하루하루 차근차근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세월, 긴 시간 그 후를 생각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오늘 하루하루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10년까지 아니더라도 1년 뒤에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내가 좀 몸도 좀 날렵해지고 가볍고 건강한 몸을 가지겠다 했는데 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밥을 먹지 말아야겠죠? 밥을 뭐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뭐 초콜릿이나 사탕,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아야겠죠. 이런 계획을 세는 겁니다. 나는 1년 뒤에 다이어트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초콜릿, 사탕, 아이스크림 먹지 않는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뭐 동생이 준 혹은 친구가 준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어요. 이런 순간 어떻게 되죠? 내가 그동안 먹지 않고 참아왔던 과자와 사탕까지 다 먹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부터 제대로 하지 뭐. 이렇게 하면은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죠. 보도셰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의 계획을 달성하려면은 오늘부터 하루하루하루 차근차근 성공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니 로빈스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10년 계획, 아, 나 너무 막연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정말 그것을 할 수 있는지도 해낼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서는 내가 지금 그 10년 뒤의 목표와 내 현실이 너무 괴리감이 크다 보니까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커지게 되죠. 그러고서는 그 두려움에 짓눌려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토니 로빈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10년 뒤 목표가 너무 커서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뭔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시도하지 않아서 그 10년 뒤 목표가 너무 크다는 그 생각 때문에 뭐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고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시도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이거 될 수 있겠는데? 나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은 빛처럼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도셰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의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10년 뒤에 100억이 뭐 버는 게 목표다, 오늘이 목표다라고 했을 때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당장 100원을 아끼는 거, 10원을 아끼는 거, 뭐 택시 탈 걸 버스 타는 거, 이걸로 해내는 사람이 결국 10년 뒤에 100억을 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성공한 사람도 별 수 없다. 날마다 악전고투하며 겨우겨우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것 말고 딱히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이미 성공을 한 사람들조차도 내가 어떤 새로운 걸 할 때는 이미 유리한 입장에서 한다거나 그들에게 성공이 더 손쉬운 게 아니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거. 그들 역시도 새로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 한 발짝 날마다 고군분투하며 악전고투하면서 나가는 거 말고는 다른 성공의 비법이나 비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새로운 분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똑같이 거쳐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과
이미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럼 뭘 해야 되냐? 오늘 내가 그 성공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년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10년 뒤에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은 하루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치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긍정의 힘이야말로 10년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억 부자, 백억 부자, 그걸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초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그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적 효과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 누적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 작은 노력과 성공이 오랜 시간 쌓이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성공들이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 이걸 무시합니다. 저도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당장 이거 하나 올렸을 때, 영상 하나 올렸을 때, 블로그에 그 하나 올렸을 때 조회수 당장 안 나온다고, 방문자 수가 적다고 실망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조회수나 구독자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쌓다 보면은 그게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서 그게 누적이 되면은 엄청난 힘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얼마 전에 1만 명을 모았습니다. 1만 모은 게 별거 아니에요. 제가 뭐 잘생기진 않았죠. 특별한 능력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매일매일 신문 기사를 인스타그램에 정리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1년 정도가 그렇게 쌓이니까 지금 1만 명이 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 할 때는 구독자 수가 잘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꾸준히 했죠. 그래서 이게 누적 효과가 발휘되면서 요즘은 정말 하루에도 100명씩 이제 팔로워가 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누적 효과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누적 효과를 굉장히 간과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죠. 성공이라는 것은 한 걸음과 한 걸음 사이에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우주는 우리에게 슈퍼맨의 근육과 심장을 주지 않았죠. 오직 오늘의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뤄낼 수 있는 힘만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힘을 다해서 오늘 할걸다 하면은 나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지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해야 될 것을 어떻게 보면 할수 있죠. 그 집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상은 우리가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못하죠. 내일이나 모레 할걸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적 효과를 만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왜? 모두가 슈퍼맨의 근육과 심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막 하시다가 벽에 부딪혔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벽에 부딪혔을 때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지레 겁먹고 두려워해서 그 도전을 포기하죠. 그러나 이때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아령을 드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해진 영역을 자신의 통제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 뒷산만 오르는 사람은 히말라야 뭐 등산을 할수 없겠죠. 히말라야 어떻게 오릅니까? 오를 수 없죠. 더큰 문제는 뒷산과 히말라야 그 높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높이만큼이나 격차가 벌어진 인생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짜증이 나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만약 히말라야를 오르겠다는 꿈만 갖고 있어요. 그러고선 매일 그냥 나지막한 뒷산만 오르고 있죠.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언젠간 히말라야 올라야 되는데. 히말라야 올라야 되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러면서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하고 스스로에게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히말라야 올라야 되는데라는 스트레스, 후회, 짜증,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살아가다가 결국 내 삶이 다 끝나고 마는 거죠. 이게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죠. 뒷산을 오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삶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히말라야. 그뭐 산이 좋아해서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 그런 관심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성공의 진리, 삶의 진리가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 모두가 히말라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을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 히말라야 올라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난 뒷산만 오르는 거 너무 행복해. 뭐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뒷산만 올라도 행복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꼭 히말라야로 올라야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누군가는 히말라야를 목표로 하고 누군가는 뒷산을 오르는 것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런데 뒷산만 오르면서 히말라야 올라야지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히말라야 가게 되거든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연적인 패턴이라고 보드샵은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뒷산을 오르다가, 아, 나 뒷산 오르다가, 아, 나 언젠간 저 높은, 뭐, 히말라야산 오르고 싶다. 벽두산 올라가고 싶다. 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산을 진짜 오르기 위해서 최고의 수준까지 오르려고 계속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 패턴이란 거죠. 하지만, 후자들의 패턴도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패턴도 있다는 거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뒷산만 오르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거죠. 사실 저는 근데 여기서 보도 셰퍼는 약간 좀 히말라야 올라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조금 강조했다면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후자 전자나 후자나 내가 만약에 히말라야 정말 뜻이 없다고 하면은 뒷산만 오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굳이 히말라야를 힘들게 오르지 않아도 충분히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뒷산에 올라도 만족한 사람은 뒷산만 올라도 저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고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뒷산을 오르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히말라야를 꿈꾸면서 히말라야를 오르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짜증을 받으면서 굉장히 불쾌하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히말라야 올라야지만 행복하다. 히말라야 오르면 되고 뒷산을 올라도 행복하다. 뒷산만 오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뒷산만 오르면서 히말라야를 올라야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막연하게 언젠가 히말라야 오를 거야 라고 상상만 하고 꿈만 꾸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굉장히 불행하게 마감하고 만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내가 만약에 히말라야 올라야지 행복한 사람은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이 전자의 패턴처럼 여러분들 뒷산을 계속 오르다 보면은 내가 알게 돼요. 뒷산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 히말라야 올라야지 만족한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한다면은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년의 계획을 못 달성하는 법은 뭐죠? 결국 내 온전한 하루에 집중하는 거. 내가 오늘 해야 되는 하루의 일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언젠간 우리는 모두 히말라야 등정에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10년 뒤 여러분의 목표를 모두 다 이루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0년의 계획, 10년의 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삶을, 그 목표를 이뤄가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